러시아군이 지난 5개월간 1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절반가량은 죄수 출신의 와그너 용병그룹 소속으로 충분한 훈련 없이 그저 총알받이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군이 지난 5개월 동안 바흐무트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1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외신에 따르면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미 정보기관의 추산치를 토대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0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절반은 감옥에서 석방된 죄수를 포함한 와그너 용병단 소속으로 추정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를 토대로 바흐무트를 통해 주로 돈바스에서 겨울 공세를 시도한 러시아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러시아는 블레다르, 아부디브카, 바흐무트, 크레민나 등 여러 진격선에 걸쳐 광범위한 공세를 개시했으나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지체되고 실패했다.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가 바흐무트에서 점진적 이득을 얻었지만 끔찍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렀고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특히 러시아는 군사 비축량과 군대를 고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의 사상자 숫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과달카날 작전에서 발생한 미국인 사상자 수의 3배에 달한다며 와그너 용병그룹의 병사 대부분은 충분한 전투나 훈련, 전투 리더십, 조직 지휘 및 통제 감각 없이 바흐무트에서 전투에 투입된 러시아 죄수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94명의 사망자만 냈다는 와그너 그룹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 지역의 서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흐무트 인근에선 지금도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죠. 최전방 마을 솔레다르에서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에서 탈취한 소총 상자를 검사하며 러시아군이 와그너 그룹에게 필요한 1일 포병 탄약에 3분의 1밖에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난 5개월간 러시아군 사상자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미국 측의 분석을 정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일 CNN에 미국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추정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마크 밀리 미 합창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군대를 기관총구 앞에서 내몰아 전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겨울 내내 지속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대공세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약해지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